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재환팀 박재환이고요. 사실 혼자 나가려고 했는데 밴드 라이브로 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팀원을 구했습니다.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베이스는 김태웅이란 친구고 드럼은 최대한, 그 다음에 피아노는 오지연, 그 다음에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는 박재환입니다. 저희 팀의 강점은 기타 솔로를 제가 직접 짜가지고 곡에도 기타 솔로가 한 3번 정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게 강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실 작곡을 조금씩 조금씩 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 학기 들어서 좀 제대로 된 작곡을 해보자 해서 학원을 다니면서 배우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백마가요제라는 걸 알게 돼서 이거 나가면서 제대로 한번 작곡해보자 해서 만들게 됐습니다. 저는 파도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게 주제가 행운으로 알고 있는데 파도의 입장에서 행운을 한번 생각해 본 곡이라서 달빛 위에 비친 저 파도처럼 이라는 단어가 제일 잘 표현된 것 같습니다. 널 보고 싶어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. 파도의 입장에서 항상 사람들이 해변가에 오면은 안 젖으려고 그 파도 끝에서만 서 있는데 파도의 입장에서 그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도 닿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을 표현한 곡이라서 네, 널 보고 싶어 라고 표현하겠습니다. 곡을 제가 혼자 만들 때는 딱히 에피소드가 없었는데 이번에 밴드 라이브로 바꾸면서 그걸 실현하는 과정에서 약간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피아노랑 뭐 베이스, 드럼 같은 거 하나하나씩 알려주면서 네, 그런 부분이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주변에 막 음악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노래나 드럼을 부탁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혼자 만들어야겠다고 다 결심을 해서 그냥 혼자 노래하게 됐습니다. 열정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. 왜냐하면 저희가 다 천안 쪽 대학교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대회를 참가하려면은 다 수업을 빠지거나 그래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 팀원들이 다 열정이 있게 협조를 해줘가지고 참가할 수 있게 돼서 열정으로 표현하겠습니다.